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여준 모습이 막 그다지 감동적이었다고 평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솔직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선대위원장의 말씀도 어차피 마음대로 할 거니까 기회를 주자. 또는 그래도 처음이니까 기회를 주자. 뭐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총리와 상관없이 이미 장관을 다 거의 한 거잖아요. 정호영 후보자 남았지만 거의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이라는 형식으로 정부에 좀 더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만 그냥 인준해 줄 테니 알아서 더 잘해보시라고 할 건지 그것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사실 선거를 바라보는 여야 각각의 입장은 다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에게 일단 이번 선거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의미가 국민적 관점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러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접전이었잖아요. 네네. 여기 대선이라는 게 이제 국민의 민심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접전이 됐고 행정부하고 국회도 반이 나뉘어 있잖아요. 사실 일방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선거가 이제 국민이 국정의 틀을 정해주는 건데 이번 지방선거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전체 틀에서의 어떤 국정에 대한 균형, 그걸 통해서 민생의 안정,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거, 요 틀을 정해주시는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선거의 구호를 나라에는 균형, 지역에는 인물 이렇게 정했어요. 아마 그게 대략 국민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라에는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거.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역에는 인물을 선택하는 건데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대로 선거하면 저희가 왕창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정도의 선거를 이렇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지역은 다행히 저희가 인물들이 좀 괜찮습니다. 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은 인물들이 좋은 인물들을 이렇게 뽑히도록 하는 뭐 대략 이런 정도의 선거가 아닐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불과 22일 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죠. 당연히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실망감이 평가로서 반영이 되고 또 선거 결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먼저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 요인들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논란들이 있었고요. 청와대 개방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무래도 내각 인선 문제가 제일 중요할 텐데 야당이 이제 동의하지 않은 그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됐던 그런 측면들을 과연 또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것, 또 비서진 인선에 관련된 이슈 등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이와 같은 이제 초기의 모습들, 정부의 모습이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거나 또한 기대하고 계신지 김민석 총괄본부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죠. 지방선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지방선거도 있고 재보궐선거도 그렇죠. 몇 개 있고 예. 또 임기초의 국정운영, 뭐 인사청문회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방선거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종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겠죠. 그것이 이제 종합점수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요. 대선 때 접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취임식으로 이제 플러스가 되고 그러니까 여권, 신여권의 입장에서 또 저희 당의 악재가 생기면서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조금 더 벌어진 게 있어요. 근데 뭐 직전까지 보면 의외로 이렇게 대선에서 이긴 쪽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못했어요. 뭐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랬습니다. 네. 지난 박영선 후보가 나왔을 때 보궐선거에서 격차가 대선에서 5%로 줄었다가 직전에는 사실은 거의 붙거나 오히려 뒤집힌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여준 모습이 막 그다지 감동적이었다고 평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솔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어젠다로 진행이 됐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또 과정이라든가 방향, 내용이 그랬고 그리고 뭐 내각 인사 뭐 이제 하나하나 얘기했지만 그것도 그렇고요. 뭐 그런 등등이 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점수를 얻지는 못한 것 같다 싶습니다. 아, 여야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위해서 이제 국회 본회의를 바로 내일 열기로 합의했고 결국 아마 뭐 키를 쥐고 있는 건 지금 야당이죠. 아무래도 이제 수가 많기도 하니까요. 야당 내부에서는 이제 인준을 반대하는 주장 거셉니다. 뭐 이미 짐작하셨듯이요. 또 오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경우에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 좀 고려해달라,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셔서 약간의 이제 분위기의 전환도 좀 있기도 했었는데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해주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김민석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부적격이라는 판단은 이미 다 내린 거고요. 네. 국민 여론에서도 뭐 엄청나게 훌륭하다 이런 평가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러니까 부결하자 또는 그렇지만 인준하자 이 정도만 남아있는 거죠. 이재명 선대위원장의 말씀도 어차피 마음대로 할 거니까 기회를 주자 또는 그래도 처음이니까 기회를 주자 뭐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총리와 상관없이 이미 장관을 다 거의 한 거잖아요. 정호영 후보자 남았지만 거의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에서 저희가 부결이라는 형식으로 정부에 좀 더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인지 아니면 아유 그렇지만 그냥 인준을 해줄 테니 알아서 더 잘해보시라고 할 건지 그것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의총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것이고요. 그런 정도의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